청진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발길 닿는 곳 어디든 병원이 되는데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명의, 우리 동네 주치의를 소개합니다. 광주 우산동의 한 병원.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붐비는데요. 봅시다. 평소에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막 거칠게 일어나요? 두 개 똑같이. 두 개 똑같이? 처방을 하나 해드릴까? 부드럽게 하는 약을? 평범해 보이는 병원이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광산구 우산동에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들은 환자가 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들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진단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곳으로서 오전 진료를 하고 요일에 따라서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하게 되고 또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거기에 맞는 간호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간호와 요양들을 또 재활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주민 1,000명의 뜻을 모아 만든 병원. 그래서 이곳은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의 주인입니다. 단순히 병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복지기관들과 연계해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료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휴블런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휴블런스 사업에서 이렇게 병원 동행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병원 진료 보시고 약 처방 받으시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동네, 휴블런스 사업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어르신들은 아플 때면 언제고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환자들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무슨 물어봤을 때도 그냥 환자들 편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간호사들보다 피해는 참 환자들 마음을 너무 다 알아주신 것 같아. 이런 사람 마음을. 의료진 5명으로 구성된 작은 병원이지만 그 어떤 곳보다 알찬데요. 피부 질환부터 고혈압, 골다공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통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그 1차 의료 진료에서 이렇게 보는 환자들 대부분 오시는데요. 뭐 감기에서 시작해서 뭐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 많이 오십니다. 원장님 역시 의료사업의 조합원이자 동네에 대한 애정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공익적 의료활동, 공익적 돌봄활동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저는 이제 고용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취지에 맞게 공익적 의료 활동을 해보고자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제 가시게요? 네. 우갑주님 댁에 먼저 가시고, 다시 와서 김철현님 댁에 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 김철현님 어떤 거 하셔야 돼요? 그 당화액색소랑? 네. 그 뭐야, 그 당뇨 검사할 거 네.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실 거네. 네,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루 평균 방문 진료는 대여섯 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오전 진료만 하기 때문에 처음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익숙하게 진료를 시작하는 원장님. 아파요? 이 정도쯤이야.
장애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갑준 씨는 당뇨가 있어 체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 전에 밑에 치 있잖아요. 90이 이게 조금 높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약을 조금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조금 당뇨약을 조금 다음번에 일주일 뒤에 얘 지으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조금 당뇨약을 조금 올리고 혈압약도 조금 올리고. 오늘은 수치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게 다 방문진료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래에서 환자 보는 것하고는 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더 접근하는 방법도 더 좋은 접근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아주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챙겨주니 보호자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는데요. 뭐든지 다 좋아요. 다. 저기에서 데리고 가려면 영 힘드네요. 이렇게 와주시니까 이렇게 감기만 와도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얘기만 하면 딱 알아서 해다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는 편리해요. 또 왔나요?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 바쁘시네요. 네. 밖에 있는 생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예, 왕지를 가다 보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뵙게 됐다고 그 제가 네, 이야기 뵙게 됐는데 이제 어제는 또 조금 염증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 역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르신 역시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 있었지만 방문 진료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어떤 우울증이 이렇게 와요. 이제 아무도 없고 날씨가 또 따라서 우울하면은 아이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픈 상황을 그동안에 있던 상황을 대화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약도 줄여라 어떤 것도 좀 낮춰주자 이런 대화를 해요. 그 점이 좋은 얘기고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시죠. 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지는 하루입니다. 또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한 번씩 해주실 때나 그럴 때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보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특별히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따뜻한 병원을 응원합니다.